오늘 우연찮게 이 죽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금방 이 우리 선생님께서 앞에 이 저기 바위를 보시더니 뭐 거북 바위다 또는 저기 고릴라 바위다 그다음에 이제 거북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많이 연구가 되신 걸로 제가 들렸습니다. 근데 보다 하니 지금 현재 바라보이는 저 거북이 이 얼굴 밑에는 지금 까마귀가 지금 앉아 있고요. 그 밑으로 보자 하니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게 제가 서예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현재 부산 해운대에서 서예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종곤입니다. 거기에 가만히 글자를 해석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본 결과 거기에 이제 당시에 여기에 근무했던 분이 참봉으로 계셨다 하는 그 글자가 보이고요. 그 옆으로 보니까 옛날에 크게 벼슬을 하지 않았지만은 처사라는 글자가 확인이 되고요. 그 옆으로 보니까 아마 어부로 이렇게 저기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아마 살짝 보입니다.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제가 확인 결과는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어쨌든 또 저는 뭐 이렇게 춤을 이렇게 다 놓으면 거북바위입니다. 거북바위고, 여러분들 고릴라 바위를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고릴라 바위하고 여기에 지금 완전하게 고릴라 바위가 나왔거든요. 그 다음 제 오른쪽 편에 보면은 여러분들 화면 상태에서 오른쪽 편에 보면은 아기 거북입니다. 아기 거북이고, 지금 요 팔각정 안에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야기를 많이 못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쭉 오면은 지금 거북이 돌이 떨어질라 하는 이거 자체가 거북이 머리입니다. 여러분들. 거북이 머리고, 그리고 거기에 소나무 있는 자체는 소나무가 저 어른들이 손가락만한 거를, 엄지손가락만한 거를 갖다 심었는데에 지금 주먹 한세개 이상 커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참잘 키우고 있죠. 여러분들 파도 한번 보시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준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입니다.